그거 했나 보다. 네, 이렇게 그 제가 또 생일 해피 2022년 9월 22일 KST 한국 V 라이브 저를 요한이를 알아보아요. 근데 이거 저만 보이는 거잖아요. 해볼게요. 챕터 1. 오케이. 첫 V의 태그는? 그러니까 언제 첫 VM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유어 아니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그 보라색 머리 해시태그가 그걸 거예요. 들린다면 당근은 한때 그 읽었었어. 들린다면 당근을 흔들어줘. 자, 다음 시절 잔뜩 꾸미고 나가 내가 얼마나 꾸미고 나가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구식해야지. 마셔야 되는 게 맞아. 자주 언급했던 말아야 내가 어떤 옷을 아니니까 사실 내가 언제 꾸미고 나 언제 아, 그거 하늘색 코트. 근데 그거는 이제 꿈에 입을 때가 전에. 뭐, 이런 자리에. 제가 입은 의상이래. 하늘색 코트. 컨디션을 보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하늘색 코트.
딱 맞췄다. 여보세요? 핀이 뭐죠? 무슨 거세요? 카페에서 즐겨 아이스 아메리카 요거트 스무디 하나에 그러니까 즐겨 마시 즐겨 요거트 스무디가 맞는 거 그거는 요새 뭐야? 이거 아이스 보리 라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 억지네. 일단 뭐한 개. 배드의 트랙 넘버는? 아니면 3번이었었는데. 배드 적응비 또뭐 있어? 반별나대 4번이 셀피시 1번이 적응비행이다 적응비행 2번 디저트 4번 찍긴 했는데 맞았어요. 배드는 아, 아이고 쉽네. 색깔 세 개? 파란 이번에 재미없어 초록색 초록빛인가? 오늘은 이번에 재미없어 가사가 뭐지?
더 가까워질게. 하얀색 파랑 좀 하얀이 어디 나와? 하얀이 어디 나와요? 이게 브릿지인가? 아,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 제가 틀렸... 중년이 스스로 인정한 가장 예뻤을 때는 이건 내 스스로 못된 거지. 이건 가장 예뻤을 때가 예쁘죠. 예뻤을 때? 인생을 24년을 살았는데 이건 팬분 우당탕탕 위아이님께서 요한이는 항상 이쁘지 먹을 감사합니다. 나 뭐라고 했 내가 어디서 얘기를 10대면은 초등학교 5학년 이쯤인가? 구체적인 이 답안이 있어요? 몰라 이거는 이거 지금 학생 때가 아니래요. 그 24대 때가 아니라 그열 학생 때 아니라는데? 이거는 이뻐서 이건 외모적으로 그 어떤 그 못다한 이런 꿈을 아들인 본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이거는 완전히 질문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걸로 써. 이거는 아니야. 할수 없는 별명 세 가지. 네 글자로 세 가지. 생각보다 어렵게 했는데 로또 태권보이 이런 거 태권보이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또 뭐야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올라운더? 아, 네 글자네, 올라. 만능 요한 김머글씨. 모르겠네요 이거는. 고생바보 올라운더. 완전히 억지. 뭐니? 두 개가 있다고요? 얘기해 줬으면 빨리빨리 넘어갔지. 바이올렛 불량시. 그렇지. 다음 수상한 상을 신인상 베스트. 6년에 태몽과 태몽을 꾼 사람은 맨날 복숭아. 아 그리고 꾼 사람 아빠랑 이모. 자. 부르는 이름. 아, 왜 이거 질문 이런. 제가 그 시절 때 이상한 게시물 올렸다가 보관으로. 내 최애 간식은 하이쭈. 다음 계절은 가을. 그럼 아까 요한이 크두 곡의 제목. 뭐여가지고 트 이래가지고 내가. 그리고 뭐가 있지? 트와일라이트. 아, 뭐 있지? 투배도 아니고. 봐봐봐. 노멀? 아, 내 솔로곡을 생각. 김요한이 태어난 날 서울의 최고. 문제예요 이게. 김요한이 태어난 날 서울의 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맞추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었으니까 뭐한 지금 한국이 덥나요? 추웠을 수도 있거든. 한 20, 한 2도? 아깝이 20도래. 말이. 자, 일루전 발매일을 다 더하면. 발매일 다 더하면 뭘. 일루전 발매일을 다 더하면 일루전 발매일을 다 더하면 뭐야?
빨리 알려주세요. 8. 8. 아, 이루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17. 아니요. 왜 다 다르지? 아, 2033. 내가 팬분들이 2033 써놨길래 20년 3월 3일 날 나온 줄 알았는데.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만해, 이거 안 해. 자, 소통합시다, 소통. 보면은 사랑받기 vs 사랑해주기. 저는 해주기. 에 있어서 사랑을 받아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또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주기. 세핑? 어, 세핑 들어봤죠. 한국 가라고. 한국은 정확하게 10월 11일 날 네, 도착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미국에서 또 공연 갔다가 뭐 남미 쪽으로 갔다가 이제 또 한국을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완전 탕. 오늘 행사관 썰 풀어달라고. 풀건 없어요. 그때 이제 해주셔가지고 감사. 가서 뭔가 약간 신기했어요. 때마다 똥 소리 나고 누울 때마다 뿅 멀. 아무튼 신기했습니다 그때. 어, 멤버 중 누가 생일 축하 인사를 가장 먼저 했나요? 저는 같은 방이어가지고 그 메신저로는 석화가 제일 먼저 했어요. 아, 이게 또 가족한테 축하 문자 받았냐고. 네, 우리 또 둘째 동생이 그 한국 시간으로 12시가 땡 치자마자 저한테 첫 번째로 연락이 왔어요. 또 이제 새벽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12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또 축하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죠. 또 엄마가 미역국을 끓인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들 얼굴 까먹겠다고.
저는 소원 있으면은 집에 가서 며칠 있는 게 소원입니다.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수능 한번 이제 하면 기부한 거저 봤습니다. 글도 기부로다가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이걸 언제 이제 켜져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뭔가 감사해요. 진짜 집밥. 아, 집밥 먹고 싶죠. 또 우리 어머니가 오늘의 TMI. 공연을 하다가 K를 받았다. 음향사고인 줄 알았는데, 저를 이제 축하해. Say to you, 이거 이 노래였어요. 엥? 마우스2에 나오나요? 이건 뭔 소리예요? 마우스? 아. 아니야, 아니야, 음식은 입에 맞냐고? 아, 음식 여기서 그 여기는 되게 그 햄버거나 이 피자 약간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한식 먹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그 LA 있었을 때 한인타운에서 있었거든요. 와, 순두부찌개가 장난이 아니야. 순두부찌개에 막 제육볶음 이런 거 먹었는데, 와. 내 기준에서 한국에서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었어요. 진짜 제육볶음 분량을 장난 아니게 내시던데. 스페인어? 아, 저 스페인어는 못해가지고. 스페인어. 말도 하나 배워놓겠습니다. 스페인어. 생일 축하해준 지인이 누가 있었냐고요? 생일 축하. 취향 아니냐? 롤러코스터는 지인들에 대해서. 근데 약간 그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떨어져 그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진짜 그 뭐... 올르락 내리락 자이로드롭 같은 건데 막 왔다 갔다 진짜 이쁜 말 많이 했던 거 고운 말을 1년치를 다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영어 천재 다 됐냐고. 오빠 아무래도 키를 다시 재야 할것 같아. 더 커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아닐걸요? 그대로일걸요? 성장판이 막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MBTI, IS, 다음에 언제 일본 가냐고요? 저희가 50일 내야 갈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반지가 하나 더 늘었죠, 그죠? 이거는 가족 반지고, 이거는 그, 코코. 코코, 예. 그럼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 MBTI 다시 해봤는데 ISFP 나온 거예요. 네. 허리가 내 팔뚝. 오. 좀 벌크업 좀 하셨나 보다. 팔뚝이 내 허리만. 네. 보고 싶은 곳 있냐고. 저 더베이, 부산의 그 더베이. 네,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방송 전화가지고 셀카 타임을 할게요. 이제는 이제 그 시간에 일 불안 붙었으니까. 예. 생일을, 아, 시간이 또,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면은 또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네, 오늘. 저는 그럼 이만. 안녕. 안녕. 안녕이 안 되네. 안녕. 더 하라고. 아, 종료가 안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키고 자요 그냥? 여보세요? 일단 빠이빠이. 안녕. 뭐예요? 이게 나도 민망해지네. 이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잠빵 하시죠 이러면. 키우 작게 그냥.